오늘은 돌가시나무 꽃차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돌가시나무는 장미과의 덩굴나무로 땅이나 바위에 붙어 자란다 해서 땅찔레와 땅가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서식장소는 강가나 냇가, 바닷가, 계곡가, 산비탈 등에 주로 수분과 습기가 많은 곳에서 자생하게 됩니다. 생김새가 꽃과 열매, 잎 등이 찔레나무하고 거의 흡사하고 효능 또한 찔레와 비슷한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로 중부 이남 지역에서 많이 찾을 수가 있고 귀중한 식물 자원으로 현재는 분재용과 관상용 약재로 널리 활용 중에 있습니다. 여름에 활짝 핀 꽃을 채취해 목욕을 하면 거친 피부가 미끈하면서 탄력 있고 윤택해지며 피부염을 진정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노화를 진행시키는 활성산소를 없애 잔주름과 피부 노화가 생기는 것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맛은 달면서 신편이고 차가운 성질로 간과 방광 및 신장에 들어갑니다. 특별하게 밝혀진 독성 물질이 없어 기존에 쓰고 있는 약물보다 부작용이 적으며 더불어 각종 병증의 근본적인 치료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봄철에 새순이 올라오면 찔레처럼 나물과 각종 음식에 활용할 수가 있고 6월부터 꽃을 채취해 꽃차로 달여 마실 수가 있습니다. 먼저 꽃차를 만드실 때는 깨끗한 청정 지역에서 꽃봉오리를 채취하는 게 좋고 꽃을 따면 꽃잎이 잘 떨어지는 편입니다. 돌가시에는 장가시가 아주 많기 때문에 찔리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하고 꽃가루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은 주의해서 따시길 바랍니다. 채취한 꽃봉오리는 물에 살짝 헹군 다음 채바구니에 넣으면 되고 그늘진 곳에서 3-5일 정도 자연 건조시키면 되겠습니다. 또는 증기솥에 올려놓고 살짝 쳐낸 다음에 그늘에 말리셔도 됩니다. 참고로 왼쪽이 다 건조된 땅찔레이고 오른쪽이 찔레꽃인데 서로 많이 흡사합니다. 다 건조된 것은 뜨거운 물을 붓고 5분 정도 기다린 후에 어느 정도 물이 우려나오면 그때 맛을 음미하면서 천천히 드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진액이 완전히 다 빠질 때까지 한 번 더 우려 마실 수가 있고 처음보다는 두 번째 우려 마실 때가 더 지나면서 맛과 향이 좋아집니다. 꽃차는 상큼하고 향이 좋아서 주로 호흡기 질환인 기침과 가래, 천식, 만성기관지염, 불면증, 갱년기, 인후염 등의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머리도 맑아지고 기분도 상쾌해져 몸의 활력소가 되기도 합니다. 특히 방광과 신장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몸이 자주 부어오르게 되는데 이때 차를 한 잔씩 달여 마시면 부종을 가라앉힐 수가 있고 신장기능을 이롭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 밖에 가슴이 답답하면서 목이 마르고 메이는 증상, 얼굴이 창백하면서 혈색이 안 좋으신 분, 편두통이 있으신 분들에게 도움을 주게 됩니다. 돌가시나무 뿌리는 약효가 매우 좋아서 1년 내내 굴취에 사용할 수가 있고, 산후통과 자궁염, 콩팥염에 심루한 효능이 따릅니다. 그리고 민간에서는 뿌리를 말려서 신경성 질환으로 관절염과 무릎통증, 요통 등의 통증 및 풍과 습을 줄이는 약으로 적용합니다. 예전 무릎에 물이 자꾸 차올라 병원에 자주 다니면서 주사기로 물을 빼던 환자가 있었는데 땅찔레를 달여 먹고부터 통증이 사라지고 물이 차오르는 현상이 생기지 않았다는 사례자가 있기도 했습니다. 땅찔레는 소염작용과 염증 및 썩은 고름독을 빨아내는 작용이 있어 이를 밖으로 배출하는 능력이 탁월하고 몸속에 축적된 납중독과 니코틴 등의 중금속을 없애주기도 합니다. 게다가 허리에 통증이 심한 사람은 뿌리를 한 달 동안 복용을 하고 나서 어느 순간 허리 통증이 줄어든 사람이 있기도 했습니다. 열매는 9-10월에 빨갛게 익기 전 약간 푸른 빛이 돌 때가 약성이 제일 좋습니다. 참고로 찔레 열매나 뿌리는 꽃보다 상당히 약효가 강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많은 양을 복용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땅찔레는 지금까지 특별한 부작용에 대한 보고는 없으나 성질이 차가워 냉증이 있는 사람은 복통과 설사를 할 수가 있으니 한꺼번에 많은 양을 먹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꽃을 따면서 작은 가시에 찔리게 되면 피부에 심한 알레르기가 일어나기도 하니 조심해서 채취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화산이었습니다.